안녕하세요. 팽이 능이 송이 빅피크입니다. 송이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이렇게 갈 때요, 보통 뭐 하면서 지내세요? 잠자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서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보통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승무원들이 나눠주시는 그런 이어폰 이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에어팟이라든지 뭐 다양한 무선 이어폰이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하려면은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그 연결할 곳에도 블루투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보니까 유선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죠? 그 블루투스 동글이라고. 아, 동글. USB로 된 수신기가 있는데 이어폰 잭에 이 동글을 꽂아가지고 이걸 블루투스를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강력하고 편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이거. 에어플라이 프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돼요. 아, 이미 돼요? 네, 이 측면에 있는 조이콘 있잖아요. 분리해서 쓸 때는 블루투스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조이콘 때문에 이어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걸 막아놨어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조이콘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블루투스 동글인데, 동글 중에서도 좀 최근에 나온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 바로 이거인 거죠. 최신형 제품. 네,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과 연결해 가지고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두 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두 명이서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닌텐도 스위치를 내가 즐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어플라이 프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에어팟 같이. 이런 걸로 예, 같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에어플라이 뭐 기본 버전도 있고 네 가지 정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프로 모델은 RX 모델을 지원을 해요. RX가 모델이 뭐예요? 그러니까 TX가 있고 RX가 있는데 RX는 수신기고요. TX는 송신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는 TX 모드인데 RX 모드로 사용을 하는 거는 카오 오디오에서 무선으로 음악을 듣는다. RX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원을 하는 제품은 에어플라이 라인업 중에서 이 모델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RX 모드를 지원하는 게 에어플라이 프로, 바로 이 제품입니다.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 제품 여실 때 밑으로 여셔야 쉽게 여실 수 있습니다. 네, 본품이 보이고 요 끝에는 이어폰에 들어간 잭인데 이거는 밑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얘기한 제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 파우치, USB 타입C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설명서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에 있는 부분 이게 가려져 있는데 이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면은 키링처럼 걸어서 보관도 가능합니다. 편하겠네요, 훨씬. 하단부에 보시면은 USB Type-C,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측면에 보시면은 TX, RX, 아까 말한 모드를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LED가 자그맣게 있는데 이 LED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페어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연결 중인지, 배터리가 어떻게 됐는지.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페어링 대기 중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와 에어팟 프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원래 닌텐도는 무선 이어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주렁주렁 선을 달고 했어야 하는데 에어팟 프로랑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디아블로 3를 해봤는데요. 이게 에어팟 프로는 특히 노이즈 캔슬링도 같이 되니까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디아블로 3를 하면서 정말 숨죽이면서 던전을 걸어갈 때, 몬스터들을 물리칠 때, 그럴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는 기기가 블루투스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겠죠. 저한테는 가장 크게 매력적이었던 게 역시 닌텐도 스위치였습니다. 게임하면서 선이 걸리적거리면 불편하고 몰입도 깨지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기내에서도 편하게 무선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역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약간 비싼 가격 정도? 이 제품 6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프로니까 두 대의 무선 이어폰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